네, 이제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미국 시장으로 안전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분들을 위해 준비한 미국 주식 가이드.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미국 주식의 세상으로 안내해 드릴 분, 바로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미국 주식 가이드 황금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워렌 버핏의 픽, 휴렛 패커드입니다. 네, 네, 오늘장 정말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무려 15%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휴렛 패커드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PC나 아니면 뭐 노트북, 그다음에 또 요즘에 프린터 뭐 많이 있죠. 뭐 프린터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뭐 상당 부분 갖고 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로벌 뭐 PC 전문 업체인데 뭐 글로벌 순위로 보면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위는 뭐 중국의 레노버고요. 뭐 HP, 그다음에 미국의 델, 뭐 애플, 에이서 뭐 이런 게 다섯 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위 다섯 개 회사가 전체 PC 시장의 79%를 장악할 만큼 상당히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일 뭐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뭐 전전일 기준은 이제 368억 달러였는 시가총액이 368억 달러였는데요. 어저께 뭐 한 10% 1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자체가 뭐 지금 뭐 상당히 뭐 작년에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 4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 실적으로 한 170억 달러, 전년보다 한 9% 증가를 했고요. 주당 EPS도 1.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작년 전체 매출로 한 64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뭐 3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9%의 높은, 그러니까 뭐 낮지 않은 성장세를 계속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뭐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뭐 성장률이 좀 낮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HP 자체가 만드는 게 대부분이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성장률은 뭐 꾸준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당 이렇게 이제 뭐 꾸준한 성장세와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제 배당 성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배당 수익률은 한 2.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섹터 평균이 이제 0.73%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예상 PER은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한 9배 정도. 어저께 이제 올랐기 때문에 한 9.3배 정도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 S&P가 18배,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25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린트 관련된 업체의 이제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제록스가 12배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뭐 저평 아직까지는 뭐 전일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휴렛 패커드보다는 HP로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아요. 네, 컴퓨터에 그렇죠. HP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여타 기술주들보다는 성장세가 조금 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워렌 버핏이 지분을 크게 늘린 거면은 앞으로의 네. 전망이 더 밝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그 애널리스트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PC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애널리스트 평균 지금 주가는 36달러 정도에 지금 네. 머물러 있거든요. 목표 주가가 36달러니까 어저께 40달러를 넘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낮은 그런 이제 평균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워렌 버핏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분을 뭐 아까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만 11.4%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보면 지금 HP에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달러 중반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이제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제일 뭐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뭐 기술주에 대한 뭐 그 투자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애플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향후에 뭐 수익성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HP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게 이제 그 이제 HP가 이제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게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 올해 그 주당 EPS를 계속 조금 높게
펴 잡는 그런 이제 가이던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3.87달러에서 4.07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이걸 한 얼마 전에 이제 30센트씩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4.18에서 4.38달러로 이제 올릴 만큼 올해 뭐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와는 다르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더 좋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업용 컴퓨터와 그다음에 프린터 판매에 대해서 그쪽 부분이 좀 더 호조를 보일 걸로 인해서 아마 실적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워런 버핏이 픽했고 심지어 목표 주가도 앞서서 월가의 픽에서는 34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네. 애널리스트들과는 다르게 50달러로 제시를 한 거면은 네. 좀 애널리스트들과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약간 좀 다르게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IT 업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좀 많이 더 두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사와 다르게 성장성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네.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수익성 구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 자체도 상당히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당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최근에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기술주나 성장주들에게는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조금 있는데 네. 우리 휴렛 패커드에게는 좀 어떨까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장주다기보다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치주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기가 조금 주춤하면서 PC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P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요는 교체 수요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수요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PC에 대해서 고급화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사양의 대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 HP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수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매출은 많이 안 는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은 휴렛 패커드였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은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